성경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다. 이 다른 점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어저께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어떻게 다르냐?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천국 보내주고 안 섬기는 놈은 구물도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다. 사실 우리 몸속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은 누구나, 심지어는 김정은이까지도, 부산손 그 누구까지도 차별을 대우하지 않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다 섬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면 죽여주고, 심지어 동물들도 무슨 영양소가 부족하면 땡기게 해서 먹여주기도 하고, 이래서 모든 것을, 이 자연계를 깊이 관찰하면 하나님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일찍 와서 일 많이 하고 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잘 대접해주고 대가를 잘 지불해주고 잠깐 뭐 섬겼다고 해서 이제 이것이 우리 인간 측에서 볼 때는 그건 옳지 않아. 선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를 많이 당하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나를 악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우리에게는 옳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나쁜 놈은 어떻게 해야 돼? 벌 줘야 돼. 지난번에 배우신 대로, 안젤라가, 그렇죠. 시어머니 뺨 따고 때린 안젤라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악한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다. 그 말에 그냥 깜짝 놀라고, 그러면 자기 같은 며느리도 하나님은 살아가신다 하는 것을 깨달았잖아.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생기를 준다. 왜? 그것이 진짜 선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은 아무 감동이 없어요. 당신이 내 목걸이 사주면 내가 사랑하지. 감동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왜 감동이 없어?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거래야, 거래.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 진짜 선한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건 우리 이기적인 욕심 많은 우리 인간들이 할 수가 없는, 본성적으로 불가능한 사랑이다. 자,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점이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냐 하면,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 이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이제, 사람들을 기다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람이 모였어요. 자,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가운데 섰어. 그 아테네는 그 선생들이 서서 광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곳, 아레오바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에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 보다가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런 단, 제단도 이제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아테네는 그리스는 신들의 종류가 많아요, 많아. 뭐, 전쟁의 신, 질투의 신, 사랑의 신, 온갖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에게 인간이 다 뭘 제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 그 신들이 인간을 잘 봐준다. 라는 철저히 조건적 신앙이죠. 그렇죠. 이제 그걸 보고, 봤는데, 그 수많은 신을 위한 제단도 보았는데, 심지어는 혹시 그리스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혹시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모르는 신에게,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안 드리면 그 신이 또, 열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벌을 줄까.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도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 그리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사도 바울은, 그런데 너희들이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지금 강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 신이 모르는 신은 누구, 어떤 신일까? 그리스 신들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제사 드리고 있는 신들은 다 그 공통적인 성격은 뭐예요? 본질은 조건적이에요. 그리스 신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 있다는 것을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제단을 내가 보았는데, 그 너희들이 모르는 신은 어떤 신인지 내가 설명할게. 예.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칠까? 사도 바울은 무조건적 사랑의 신을 이제 소개하겠죠.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봤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제사를 드리는 위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신은 어떤 신인가? 어떤 신이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너희는 모른다. 자,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온갖 무슨 신, 뭐 무슨 신 해놓고 다 그 신들을 위하여 뭐를 지어준 거요, 사람들이? 집을 지어줬다고. 신님, 여기 와서. 여기 당신 집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신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관광 가면 신전 구경하다가 끝나.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은 누가 집을 지어 드려야 된다? 응? 너희 인간들이 집을 지어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신들은 사람들로부터 뭐를 받는 신이요? 섬김을 받는 신이지.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받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우리를, 그 신이 우리를 우리를 섬기고 있는 신이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믿는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어디에 계세요? 사람이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데, 그럼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와 계신다. 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면 그 신은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몸 속에 있으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다. 이 몸은 인간이 만든 거 아니잖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어떻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맨날 제사 드린다고, 맨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맨날 섬기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먹고 살지도 할 줄 모르는 애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알고 보면 누가 누구를 맨날 섬기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신데.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 않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요. 만민, 모든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해가지고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섬기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민에게,
무엇을 준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 모든 것을 엔도르핀도 주고 자연 항암 물질도 만들어 주시고 만물을 친히 신이 뭐 하시는 분이다? 주시는 이십니다. 아, 우리는 맨날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야 복을 받는다고 그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람이 우리한테 갖다 바치면 너는 많이 갖다 바쳤구나. 복 많이 받아라. 이런 분이 아니다. 이게 누구에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지 사람들한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보고 원하시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뭘 자기한테 갖다 바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왜? 왜?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 없어. 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런 분인데 뭘 하나님이 부족한 게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신 분 것처럼 너희들이 뭘 갖다 바치고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주시는 분이야. 자, 보세요. 섬김을 받으시는 이니 아니니 모든 것을 친히 뭐예요? 주시는 분이지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어요?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갖다 바치라. 그럼 왜 하나님은 돈을 뭐 십일조를 갖다 바치라 그랬을까? 이제 그런 거는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무조건적 사랑의 각도에서 다시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십일조를 안 내다가 안낼 때는 장사가 안 되더니 내가 결심을 하고 십일조를 내기 시작하니까 와, 손님이 두 배로 많아지더라. 여러분,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조건적. 십일조를 내면 하나님이, 안 내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박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십일조를 안 내서 하나님이 안 그리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후로는 제가 십일조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야, 이러면 하나님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조건적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은 조폭 하나님이에요.
돈안 내면 확 엉글리게 해버리고. 그 하나님을 깡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조건적 본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 그래서 우상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 민족마다, 다 조금씩 다른 모양의 우상. 각 우상마다 특징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러나, 모든 우상, 인간이 만든 우상은 다 조건적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는 분이 아니라 섬기시는 분이다. 이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여기 속옷이란 말이 나는데 속옷이 뭐 내복이 아니에요. 아니고 왜 그 여러분 여자들이 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 뭐예요? 이 가운 같은 그렇죠? 그도 쓸 이 속에 이런 거를 입고 이제 이거를 입고 제가 위에다가 뭐예요? 또 겉옷으로 걸치는 거 있잖아. 코트. 그래서 왜 그 중동 사람들 보면 다 속에 이런 거 입고 그다음에 뭐예요? 겉에 쫙 걸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걸치고 있는 그 코트 같은 것을 겉옷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걸 속옷이고 내복이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옷을 뺏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뭐까지 주라? 코트까지도 벗어주라.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그 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하라. 너 말은 무슨 말이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 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거 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야, 우리는 이런 거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는 할 수 있어. 억지로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봐야 이거 이런 거 하면서 즐거울 사람 하나도 없어. 억지로 하는 사람은 왜 억지로 하게?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갈까 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서 억지로 하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악한 생각이다. 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이런 거를 즐겁게 막 이런 게 막 하고 싶어. 우린 그럴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의 본성과는
같아요, 안 같아요? 완전히 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은 너희를 막 고생시키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만약 이렇게 기도한다면 내 원수 나를 이렇게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인간은 못해. 만약 그런 기도가 팍 나온다면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확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스데반처럼 그렇죠. 그거는 결국 스데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라고 할 때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 강의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 그렇지. 약속이다. 빛이 있으라. 우리가 어떻게 빛이 있게 해? 그렇죠? 그럼 그거는 내가 빛이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맹세 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또, 물은 나누어져서 윗물로 그리고 아랫물로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라. 하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면 그건 뭐예요? 자기의 약속이지.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그래서 엄마가 갓난아기를 낳고, 그래서 갓난아기는 엄마가 젖꼭지를 입에다가 갖다 대줘야 젖을 빨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엄마는 뭐라 그래? 우리 애기 젖 먹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잖아. 그것은 뭐예요? 내가 젖 먹여 줄게.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예. 네. 그것이 이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시겠다. 라는 약속이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예. 네. 그런 이제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예. 네. 해는 악인과 선인에게 차별해요? 안 해요? 차별 안 해. 비가 내려. 비도 의인과 악인을 차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예, 비를 내려주시는 자이다.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만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 나한테 관심이 없는 자도 나는 사랑한다.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네. 세리도. 그 당시 세리 그러면 아주 가장 악한 사람으로 취급했어. 그 세리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를 세리 취급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 보고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만큼 완전하게 해, 뭐요?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요. 자, 우리 인간을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은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뭐처럼 변화시켜 주겠다? 하나님 또는 천사들은 다 이런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물질은 시간과 공간에 철저히 뭐 당하고 있어? 제한당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미국 가고 싶다. 미국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내가 눈만 깜빡하면 뭐예요? 샌프란시스코에 그런 존재가 돼야 될 텐데 그거는 누가 그런 존재예요? 그거는 천사들이 그런 존재예요. 그거는 물질적 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몸을 갖고 있어? 영적 몸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 그 천사들은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물질로 사람으로 나타났다가 그 다음 순간에 뭐예요? 없어져 버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옛날부터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거 꿈 같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물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눈만 깜빡하면 순간적으로 내가 어디가 있어? 샌프란시스코에 가 있다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요? 순간 이동이라 그래요. 물리학적으로 가능하게 안 하게? 예, 네, 물리학적으로 특히 양자 물리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 천사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일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하셨다가 어떻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해변가에 탁 나타났다가 말 몇 마디 건네시고는 또 탁 사라져. 그래서 옛날에 이 그 양자 물리학이라는 물리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물리학은 다 뉴턴 물리학이야. 아시겠죠? 에너지계와 물질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아인슈타인 이후에는 물질계나 에너지계나 뭐예요? 그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다르지. 본질적으로 다른 건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이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거는 와 양자 컴퓨터에다가 AI가 합치면 이거는 와 이거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세상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해줄게. 네. 와, 그때가 되면 우리도 동해번쩍 뭐예요? 서해번쩍. 뭐 지구 안에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그거는 진짜 유치원이고 어디 어디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여러분,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돌잖아요. 30만 킬로 속도가. 그래서 이 지구, 이 우주에서는 빛의 속도 이상의 속도를 못 내게 돼 있어. 그만큼 이게 제한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한된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잘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별과 별 사이에는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년으로 따져요. 빛이 1년간 달릴 수 있는 거리. 1초에 30만 킬로라면 1년을 달리면 얼마나 가겠어? 그런 거를 보통에 번쩍 세 번쩍이라. 그런데 그게 1년이 아니라 뭐예요? 10억 광년. 10억 년을 다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도, 이 지구에서는 빛의 속도가 제일 빠른데 그 빛의 속도 이상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그럼 1초. 그거를, 여러분, 10억 년, 우린 10억 년 살 수 있어, 없어. 그러나, 그런 게 다 가능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에너지는, 이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영적 에너지는, 빛의 속도를 어떻게 초월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요즘은 양자 얽힘이란 게 있어.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쪽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얽힘 페어링이라 그래요. 두 입자가 얽혀 있으면 이쪽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쪽은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도 이상으로 갈 수 없는데 그렇게 멀리서 동시에 얽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랬는데 나는 그래서 양자 역학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증명이 돼서 여러분 노벨상 수상을 양자얽힘으로 받고 그런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의 범위가 어떻게 너무 넓어져 버려서 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게 다 가능하다는 것은 이제는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다 밝혀졌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보니까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다? 주시는 분이다. 예. 네. 섬기시는 분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섬기시는 분이다. 자, 이런 거를 이제 말로만 하면, 와, 그런 분이구나. 아, 그래서 좀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만 가르쳐 봐야 소용없어. 어떻게 가르쳐야 돼? 예, 행동으로 가르쳐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이제 마지막 만찬을 열두 제자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겉옷이 아까 얘기한 코트죠, 그렇죠? 겉옷, 속옷, 그렇죠?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네.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떤 신분의 사람이에요? 종들이에요. 하인. 그거는 종만 하는 일이야. 그래서 종은 주인이 오시면, 외출했다 오시면 반드시 대야를 가져와서 발을 다 씻어줘. 그 종이한 일이. 왜 그 당시에는 신발이 요즘 우리 신발처럼 좋은 신발이어서 한번 밖에 나갔다 오면 뭐예요? 양 뭐 발이 다 더러워져 먼지가. 꼭 씻어야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다 해서 씻어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기를 시작하여 한 몇 명을 한 서너 명 씻었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거 뭔가 뭐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두 제자가 있는데 그 네 명은 벌써 씻었어. 응급결에 주님이 발 내놓으라 그러니까 뭐 안 내놓을 수도 없고 씻어주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어리둥절 했는데 다섯 번째 베드로 차례예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 베드로는 그 네 명의 제자들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응급결에 씻어주는 거지.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런 사람들인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베드로 왜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시냐?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제자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여기서 베드로의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무조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발시스 네 명의 제자들은 발레나라 하니까 이 네 명은 주님이 발레노라 그러니까 자기 의견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무조건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행복해요? 어색해요? 너무 어색한 거야. 이거 어떻게 이게 종, 발은 종이 씻어주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종처럼 행동하느냐. 너무 어색해요?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지. 근데 베드로는 무조건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뭐가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냥 예수님이 발려놓을게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생각을 알죠. 베드로의 생각은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주님이 내 발을 씻깁니까? 그렇게 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알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 하는 이 행동 너한테는 이상하지?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인간이 나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뭐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니까 하여튼 베드로야 내가 발 씻겨 줄게. 이런 거예요. 결국 예.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섬기는 입장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섬긴다고. 그걸 실제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순순히 따라오질 않아. 여러분, 지금 이제 베드로까지 해서 다섯 명인데, 베드로가 다섯 번째인데,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네? 베드로입니다. 믿는 사람은 자유로워요. 아시겠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걸 뭐라 그래? 자꾸 예의라고 생각해. 믿음 좋은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하나님만 시킨 대로만 하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믿음이 좋으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물어봐 안 물어봐.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는 뭐예요? 권위주의적 문화예요. 어른한테 자꾸 물어보면 그게 어른한테 어른을 존경하는 거요, 신뢰하는 거요. 왜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 뭔가 의문 나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요. 근데 박사님이 하실 일도 많고 바쁘시고 그러실 텐데 제가 질문 드리면 또 네, 힘드시게 할 거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박사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정말 가르쳐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을 뭐예요? 좋아해. 이게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돼야 돼. 그래서 베드로는 신뢰를 무릅쓰고 권위주의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리라. 그랬더니 베드로 하는 말 보소.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할 겁니다. 와, 예수님 뭐요? 발 씻어 준대는데 베드로는 뭐요? 아니 이 네 명 얘들은 쪼다들입니다. 얘들은 발을 엉겁결에 내밀고 무조건 순종했지만은 나는 못 그러겠습니다. 왜? 내 생각에는 나는 예수님이 내 발을 씻는 걸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어떻게 확실히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 그거를 믿음이라고 그래. 내가 혹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식은 막 하라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인데 무조건 순종해. 그거는 권위주의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열두 제자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장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그 대화에서도 가장 뭐예요? 자유로운 사람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대화를 보면 아주 자유로워요. 그래서 수제자예요. 자꾸 뭐 너희들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예수님 얘기하면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피곤하실 텐데 그냥 쉬시죠. 이래서 상대방을 편하게 해드리고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 무슨 주의로 믿어? 권위주의로 믿어. 그래서 제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딱 해보니까 이야, 멋진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 내 말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 발 씻어 주시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멋있는 대답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을 이해해야 돼. 이 말은 뭐냐? 베드로야,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권위주의로 생각하고 네가 내 발을 하나님 발을 씻어줘야만 된다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예의범절로 이 세상 원칙대로 나를 모시려고 하지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어떻게?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어떻게? 섬기려는 하나님이에요. 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내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를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은 베드로는 어떻게 나올까? 오,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분이라. 어여! 우와!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 손도 씻어주시고, 내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자, 씻어주세요. 이러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로운 영혼이야, 베드로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면 우와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던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대박!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음 좋다 하는 거는 다 말씀하세요. 제가 시킨 대로 해드리죠. 자유가 하나도 없어. 억압이야. 그거를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한테만은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불평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으면 뭐예요? 확 털어놓고 하세요. 아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옛날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애들이 셋인데 셋 중에 두 놈이 마약을 해가지고 막 감옥에도 가고 막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저는 베드로 식대로 했어. 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난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성질 부리고 싶으면, 어떻게? 나의 부족한 면. 그게 다 지나고 보면, 나에게 정말 굉장한 도움이 됐고, 애들에게도 다 도움이 됐어. 그런 힘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 성숙했는데 그때는 그것이 그냥 고통으로밖에 느껴지지 않고 막 제가 한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제가 산에 가서 사람들이 싸울 때 무슨 질 한다 그래요? 삿대질 했다니까. 그 하나님은 이 자식이 말이야 나한테 삿대질을 해 이놈의 새끼가 이런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삿대질을 내가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사랑하신다. 그래, 네가 너무 힘든 모양이구나. 상구야, 조금만 참자. 나도 힘들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정 힘들고 막 어떤 때는 막 통증이 심해서 막 예. 그럴 때는 삿대질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아빠가 아빠가 있는데 예. 이 5살짜리 님이 너무너무 아파. 근데 그 5살짜리는 아빠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알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빠, 나 이렇게 죽겠는데 뭐 하고 있어, 아빠는!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믿음의 발로야. 그렇게 5살짜리가 아빠 죽겠는데, 이 5살짜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아빠가 아프나? 많이 아파? 아빠 괜찮습니다. 제가 뭐 참죠, 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아이가 뭐라 그래? 아파 죽겠는데! 빨리 병원 데리고 가! 나! 그럼 이제 착한 아이는 뭐라 그래요? 아버님, 직장에서 방금 퇴근하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네. 아버지, 피곤하시면 병원 안 가도 됩니다. 제가 참죠, 뭐. 여러분, 이런 것을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삿대질 할 수가 없죠. 근데 누구한테만은 가능하다? 베드로가 지금 그거 한 거예요. 뭐 내 발을 씻어 주겠다고요? 나는 안 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이고, 우리가 섬기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싶어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걸 딱 깨달을 때는 뭐예요? 예, 제 손도 더럽습니다. 머리도 더러워요, 지금. 그 손과 머리라는 말은 여기에서 무슨 뜻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머리를 씻어달라고 한 것. 손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뭐예요? 생각이에요. 와, 내 생각이 틀렸군요. 이것도 바꿔주세요. 그 뜻이에요. 내 머리도, 내 생각도 이 세상 생각에 오염되어 있다. 이 씻어주세요. 생각은 뭘로 씻어주세요? 성령으로 씻어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부터 특히 모태 교인은 뭘 배워요?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 도덕적 하나님, 예, 권위주의 하나님, 이게 완전히 거꾸로 배워요. 왜?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마치 한국, 그러니까 성경의 이 자유로운 하나님을 한국에 옮겨가지고 한국식 권위주의이신 분으로 그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로 뭐라 그래요? 아기가 조금만, 날씨도,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천국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하나님이 뭐 한다? 하나님이 이놈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박감.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아름답게 들어야 돼. 이상하게 들으면 어떻게 돼? 이상한 얘기가 돼버려. 박사님 그러면 뭐 저는 뭐 내 마음대로 뭐 하고 살아도 그것도 없겠네요. 그것도 없어. 하나님 그렇다고 미워 안 해. 나쁜 둘째 아들이 뭐요? 돈 내놓아라 다 주고 가서 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신 분이니까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더 뭐요? 자꾸 악해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계속 뭐 하고 계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사랑이 아니면 벌써 이놈의 악한 세상은 뭐요? 끝났죠. 그래서 김정은이도 까불어 샀고, 푸틴도 까불어 샀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자기의 아들로, 자식으로. 그래서 그 깨닫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하나님을 진짜 이해하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그런 자기의 아들, 딸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 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인간을 어떻게 천국 가도록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천국은 보장했어요, 안 보장했어? 보장했어. 보장했는데 그거를 자기는 생각은 그거 웃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도록 이제 애를 쓰는 거야. 예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저는 아주 극심한 암 공포증 공황 장애로부터 해방된 사람. 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거를 맛본 사람들은 이거를 전하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그런 분들로, 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조건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더러운 세상에 와가지고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 그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면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계속 생기가 모락모락 솟아올라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하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시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 거절을 당하셔도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데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발레나 내가 씻어줄게. 그 순간 베드로는 아 하나님의 인간을 섬기시는 그런 진짜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섬겨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섬김을 마음껏 받는, 자유롭게 받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런 베드로가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되는 그런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